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많이들 기다리셨을 벨트 추천편이에요. 벨트는 기능적으로 허리 사이즈를 조절해주기도 하지만 잘 사용만 해준다면 액세서리, 포인트 아이템으로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스타일별로 활용하시기 좋을 벨트 딱 7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미픽 벨트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짜잔! 첫 번째는 토마스 모어의 마네 벨트입니다. 깔끔하면서 무난 기본템으로 저희 스토커즈 채널에서 한 2년 동안 잘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베이직한 D자 버클 형식에 스트랩도 엄청 두껍지 않은 편이라서 남친 미니멀 룩에 활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베지터블 가죽으로 가죽 질감 표현이 어느 정도 섹시감 있게 이쁘게 들어가지고 매트한 편이라서 저는 좋아합니다. 광택감 있는 벨트 자칫 잘못하면 약간 시선이 너무 집중되고 멋부린 느낌이 있는데 얘는 무난해. 그래서 내 인생의 첫 벨트다 하신다면 무난, 활용도 좋은 블랙을 추천드릴 텐데요. 여름 시즌 블랙 벨트를 예쁘게 착용하는 방법은 화이트 톤, 크림 톤 이렇게 밝게 가져가실 때 액세서리 포인트로 넣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브라운 컬러의 벨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벨트인데 캐주얼하되 살짝 우아한 내추럴 룩에 얹어주면 딱입니다. Stalkers. 다음은 일꼬르쏘의 블랙 미니멀 슬림 웨스턴 벨트예요. 웨스턴 맛을 살짝 내주면서 미니멀하게도 활용 가능한 벨트라서 추천드려요. 나 1타 쌈피 되게 좋아하잖아. 혹이 좀 얇은 편으로 여름 시즌 답답하지 않게 활용 가능하고 이 벨트의 포인트 요소 중 하나는 중간에 이렇게 벨트를 링으로 끊어준 포인트 디테일이에요. 그리고 웨스턴 맛 살짝 내주는 이 벨트 팁 부분 요거를 좀 축 늘어뜨려서 연출해주면 예뻐 예뻐. 근데 만약 깔끔한 남친 룩이다 하신다면 이 링 사이로 이 웨스턴 무드 팁을 숨겨버리면 깔끔하게 연출되니까 1타 쌍피. Stalkers. 다음은 도프 제이슨의 빈티지 하드 레더 벨트입니다. 제가 빈티지 레트로 하면서 빠졌는데 거기에 딱 어울릴 제품? 탄탄한 소가죽에 핸드워싱 작업으로 빈티지한 레더 표현이 너무 예뻐. 그리고 그 빈티지한 무드에 어울리게끔 골드 버클로 처리해준 게 나는 센스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브라운은 살짝 누리끼리 워싱 들어간 데님에다가 프린팅 티셔츠 해주면 끝. 카키 컬러가 굉장히 유니크한 컬러 톤이었는데 요거는 살짝 크림톤 팬츠 혹은 코튼류의 면 팬츠랑 딱 입어주면 리조트 룩 완성. Stalkers. 다음은 Savage의 360 레더 벨트예요. This is so trendy. 하이프하면서 트렌디한 느낌의 벨트인데 과하지 않게끔 선을 잘 지켜준 느낌. 리얼 레더 핸드메이드로 매트한 가죽에 버클이 타원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시선이 딱 가면서 오, 요즘 트렌드에 맞다. 근데 크기감이 크지 않아서 딱 적당해. 그리고 요 벨트 끝쪽으로 요 디테일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도 요 디테일 때문에 분해나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프리사이즈로 진행되는 벨트인데 요거 벨트 구멍 뚫으라고 그 도구까지 설명서까지 챙겨주시는 센스. 요 디자인으로 화이트 컬러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난 활용도 좋을 블랙으로 추천드려 볼게요. 요런 거 약간 디테일 빡세게 들어가준 팬츠에다가 딱 해주면 힙! Stalkers. 다음은 위켄더스의 스타클립 벨트. 폴리 소재의 웨빙 벨트인데 이번 시즌 나 별에 미쳐있어. 이 별이 뭐라고? 이 레트로한 무드가 별이 주는 것 같아. 뭔가 힙하면서 하이틴 느낌. 버클의 위켄더스 로고도 살짝 키치한 느낌을 주면서 벨트 끝쪽으로 팁 처리돼 있어서 잘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떨어지게끔. 이런 스타일의 웨빙 벨트는 사이즈 조절이 편해서 쉬워요. 그냥 쭉 당기시고 채워주시면 돼. 블랙은 별의 색감이 화이트로 들어가줘서 무난한데 뭔가 내 캐주얼한 룩을 힙하게 받고 싶어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고요. 카키 컬러에는 핑크살. 오묘한 카키 컬러 가면 요건 살짝 더 키치한 느낌이 들어서 과감하게 매치하면 너무 예쁘겠다. Stalkers. 다음은 피델리티의 Allura Weaving 벨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끔 빡세게 혹은 화려한 벨트를 찾을 때 자주 활용하는 벨트 브랜드인데요. 좀 더 빡센 디자인이 있지만 최대한 무난한 제품으로 준비해봤어요. 요게 이탈리아의 유명사의 스트랩이 사용됐다는데 가죽 위빙에 가운데 조금 코튼을 섞어서 짜줘서 심플한 듯 하면서 유니크한 짜임이 매력적입니다. 버클과 팁 자체도 좀 더 강렬한 문양이 들어가 있는 화려한 느낌. 전체적으로 동갑하는 느낌이 물씬 나요. 요 제품도 사이즈감에 좀 상관없이 가운데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뜯는 거라서 편해요. 블랙은 좀 시크하게 웨스턴만 살짝 내주면서 스타일링하면 예쁠 것 같고요. 브라운도 좀 편안한 리조트 룩에 조금 얹어주시면 살짝 상남자 스타일? Stalkers. 히야! 마지막엔 논플로어의 에스닉 브레이즈 벨트입니다. 코튼 소재의 위빙 벨트이고 이 에스닉한 짜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블랙 앤 화이트 컬러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스트랩 자체는 두껍지 않고 이렇게 자유분방한 느낌으로 벨트 끝쪽도 머리 따듯 엔딩을 해줘가지고 이거 쫙 늘어뜨리면 예쁘더라고. 그리고 버클 쪽에도 추가적으로 스트랩이 늘어뜨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걸 벨트를 차면 두 가닥으로 늘어뜨려지는 이 맛. 그래서 이 벨트는 중앙에다가 버클을 채우는 것보다 좀 사이드로 빼서 옆에 이 두 가닥이 흘러내리도록 연출하시는 게 예뻐요. 다니엘 컬러로 나오는데 힙 캐주얼 룩에 얹어서 이렇게 좀 벨트가 포인트 되게 빡 보여주는 것도 예쁘고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살짝 이것만 보이게끔 연출하셔도 예쁩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제 눈에 예뻤던 벨트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그리고 예쁘다 생각하셨던 벨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허리가 심심하진 않으시겠죠? 벨트는 뭐다? 액세서리. 오늘 추천드린 벨트들 한번 맛보셔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서 서칭 필요한 제품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르르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거 살짝 머리에 둘러도 예쁠 것 같은데? 약간 히피스럽고?